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 귀 한 번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소개해드렸죠. 직사업자니까 그냥이 아주 선물을 달리고 계신 이혁 공장님을 오늘 방문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왔습니다. 아, 공장님 여기 보니까 우선 여기 온 김에 여기 모델하우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짓고 있는 향동 테라타워. 향동 테라타워인데 아주 건물이 아주 멋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가 여기 지금 일반 지식산업센터 다 분양이 끝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상가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가하고 이런 좋은 위치 있는 회사에서 홀딩 해놓은 상가하고 제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상가 분양 안 되는데 아주 뭐 최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모델하우스 이 모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즘에 대세가 워낙 대기업에서 일군 기업에서하기 때문에. 이게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정원, 그렇죠. 공원이 다 형성되어 있고 저런 데는 뭐 테라스, 별장처럼 근데 저런 데 다 분양됐죠. 아, 이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로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뭐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어서 시공했던 곳이죠. 시공했던 거고 여기 보면 현대 테라터 갈매도 다 분양이 완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적은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사님 여기가 보니까 이게 모델 하우스네요. 이게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평형인가요? 여기 전용 29평입니다. 29평 크네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바깥에 또 이렇게 테라스도 서비스 면적이 있고 그래서 복층으로 이렇게 높이가 4.8m 층은 6m짜리인데 4.8m까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기 서 계시면 제가 오늘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보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근 소장입니다. 저는 그 네 권의 책을 썼죠. 네, 국제협상 전략영어, 네.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그 다음에 연애와 협상, 이제 다 책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책을 갖다가 이거를 지인한테 저도 이게 출판사 소유인데 70%에 갖다가 30% 이제 파는 어떤 교통 그래서 이제 이건 오늘 한번 제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책 번역관세 뉴욕 같은 홍천주 위원이 아주 영어가 특출하신 분인데 이렇게 책을 써서 국가 자료를 플러스해서 자료를 국제 행사 영어, 국제 회의 영어,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영어인데 제가 사인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노래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조 의원이 그래서 제가 984곡까지 불렀는데, 이거는 2015년도에 15년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DVD를, 동선이 나옵니다. DVD를 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영상까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진 봉투인데, 우리 이혁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계봉을 전해주신 이유는, 제가 노래 작사를 3개를 했고, 세계 가수가 두 명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성 유명하냐 아니냐하고 누가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노래를 진짜 잘하는 가수 들어보셨잖아요. 드라마도 하셨고 그 김용승 가수의 2집 앨범인데 이 앨범 안에 제가 작사한 노래가 있죠. 하늘이 주신 사랑 이미 뭐 많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제 악보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사랑. 우리 이혁 본부장님께서 이 앨범을 10개를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받고 제가 금일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순 가수님께 한번 성원을 네. 해주시면 어떤 네. 통화되게 됐지만 아, 네. 김영순 축하합니다. 가수, 네. 최고 가수시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일봉을 전달 받았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이혁 본부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아주 일본에서 짓는 예. 우수한, 최우수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을 하시고 이 분양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이게 무슨 뭐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걸 다 그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아주 훌륭한 그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을 하시고 또 장차는 해외부동산도 예. 뭐 하시려고 동남아 쪽, 동남아 쪽으로 하시려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 참 꿈을 가지면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아,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반을 또 이렇게 열 개를 네. 제가 이걸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아유, 저기 김영순 가수한테 네, 제가 일단 그렇죠. 선별을 주고 사왔어요. 아유, 네. 사서 제가 하고 또 이 금이 조금 더 나오면 더 드리려고 가수들이 일반 가수들이 참 이 CD 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작곡비도 시작해서 그래서 조금 보태려고 제가 작사한 노래를 부른 가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음반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판매용 우리 고객분들 네, 고객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본부장님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이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사무실 이게 층고가 높고 네. 그 보니까 그 위치가 참 좋더라고요. 향동지구. 그렇죠. 근데 이 면적이 서비스 면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네. 여기 이 면적이 약 한 2평. 2평 반쯤 되는데. 2평 넘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넓어요. 크게 따라서 2평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코니는 서비스고 네네. 또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은 네네. 테라스네요. 별장이네 별장. 아 이거는 야, 뭐, 정말로 이게 최고죠 이게. 네네네. 네. 이거 역시 서비스죠 이거는. 네, 서비스네요. 네. 와 그래서 이 호실은 이제 다 나가고 한 개 호실 남아있어요. 한 개 남았습니까? 네. 네. 아, 그래서 네. 요새 지식사업센터가 네. 저기 뭐 초치기 뭐 이래가지고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네. 아무나 살 수 없고 요새 사두면 전 왜 그러냐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10억이면 계약금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되죠. 네. 1억이면 되는데 1억 중에 약 6천만 원이 또 부가세로 환급받잖아요. 약 60%에서 한 70% 사이 되죠. 네. 6천에서 70%니까 3천에서 네. 4천 가지고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3천에서 3,500이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나중에 그 세를 놓고 세입자가 또 보증금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약금만큼 들어온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막 세금 내고 그래도 계약금 정도 플러스 조금만 있으면 한 채를 잡아가지고 고수익을 올리고 그렇지. 듣기로는 강남 수서 문정동에 있는 네, 네. 문정동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800 정도에 분양된 게 네. 지금 신문 2,200에서 2,600에도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우리 그 김영순 가수님의 네. 그 앨범을 갖다 이렇게 사주셔서 우리 이 본부장님 때문에 여기를 좀 방문해서 이렇게 구경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네. 돈이 더 있다면 네. 저도 여러 채 투자하고 네, 그렇죠. 어제 동생분도 오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상가 하나, 드라이빙 하나 맞습니다. 1억 3천 계약금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그렇게 세 채 네. 저쪽 것까지 해서 네. 샀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정보를 비즈니스는 건 비즈니스가 뭐냐 마케팅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비즈니스와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앤 마케팅 is not selling the product but giving the valuable information to the customer.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도 비즈니스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옛날에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일을 했죠. 그래서 좋은 정보를 주고 계신 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 혹시 지식산업센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참 김영순 가수 앨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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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